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나 솔루션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여기 언저리에서 좀 접근을 했고요. 올라갔을 때 여기 구간에서 좀 정리를 했죠. 요 구간이었나요? 요 구간이었나요?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 다시 한번 눌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뭐한번 정도 접근을 하고, 여기 구간에서 좀 보수적으로 두 번째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좀 갭이 좀 큽니다. 갭이 좀 크기는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는 공격적으로 1차로 접근을 해보고요. 요즘 보수적으로 2차로 접근을 하면은 뭐 이게 좀 밀린다 손 치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요 라인 구간은요, 지금 뭐 우리가 뭐 터치는 하긴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접근, 뭐 매도를 했다. 그거는 아니죠. 우리는 요 라인에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에서 저항받고 눌리는 이 자리를 한번 노려보자.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수적으로 2차로 노리면, 뭐, 향후 좀혹 밀리더라도요,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날 장사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일단은 잡아가고, 반등이 나왔을 때이 5만원 라인 구간에서는 정리하는 관점으로 좀 단기적인 접근, 여기서 한번 더 해보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런 액션이 나와서 N자형 파동이 나와서 여기서 정리가 됐다. 그리고 5만원 라인을 좀 강력하게 돌파를 했다. 라고 하면 또 눌리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눌리는 구간에서 또 우리가 좀 매수의 타점을 좀 변경을 해서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라인을 좀 잡아간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다. 한15% 정도의 구간이거든요. 나쁘진 않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요 정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천천히 좀 모아가자. 그리고 나서 이런 액션을 좀 노려보자. 돌파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또다시 매수 타점 정의하고 또 매수를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지금 당장에서는 뭐, 유니슨도 그렇고, 뭐, 삼영 엠텍도 그렇고, SC에너지라든지 뭐, 하나 솔루션,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음봉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재료가 완전히 소멸이 되었다라고 좀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미국의 인프라 감축법에 대한 그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재료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인해서 떨어질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인프라 감축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 솔루션을 우리가 뽑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대감이 올라갔고, 그 기대감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살짝 이런 꺾이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실소유,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찾게 되겠죠. 그 찾는 기간의 조정 구간일 거고, 찾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 솔루션이 제1순위 이름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에 N자형 파동 우리가 노려보는 거겠죠. 그 흐름 좀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서는 뭐 도망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넘게 밀렸고, 코스피도 마이너스 1% 넘게 밀리는 모습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나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걸 또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회예요? 오지 않아야 되는 눌리는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매수로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노리면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뉴스를 본다라고 했을 때도요, 하나 솔루션이 태양에서 광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현지의 공장도 다시 돌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맞춰서 지난 3월에 인수했던 현지 폴리실리콘 기업이죠. REC 실리콘 공장 재가동을 좀 추진을 한다. 여기서 약 2만 통의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중국의 보복관세 조치 등으로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미국 내 폴리실리콘 공장들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 가동을 중단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다라는 모습이고요. 2024년 말까지 공장 가동률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내 공장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세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겠죠. 그뿐만 아니라 조지아의 공장도 증설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큐셸이 미국의 대규모 태양광 패널 공장 추가 건설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5월 뭐 2천억 정도 투자해갖고 조지아주에 공장 증설도 진행을 하겠다. 하나 솔루션 시장 점유율 1위 입지를 굳힐 거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하나 솔루션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태양광 사업은 흑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도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 훈풍에 조금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흑자로 전환이 됐고 이제부터는 계속 흑자가 누적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그냥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그냥 덕지덕지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허허 벌판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태양광을 굉장히 넓게 좀 비출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이 신재생 에너지는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판도가 조금씩 넘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 솔루션은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눌리는 자리에서는 지수 때문에 눌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조금 땡큐 하면서 좀 받아가는 자리,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려서 은봉이 떨어진다 무서워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저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1년에 150만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혜택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꼭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HRB2019 카톡 친구 추가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깔끔하게 정리해놨고요. 아이디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무료 체험 원하시면 저희한테 또 요청해 놓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든 시장이었는데 고생 많으셨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